이번에는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목줄 채잡아서 들어올린 뒤 때리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저희 취재진이 견주를 만나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. 이솔 기자입니다. 강아지와 함께 골목길을 산책하는 한 남성. 목줄을 거세게 들어올리자 강아지가 발버둥칩니다. 수차례 목줄을 들었다 내리더니 강아지의 엉덩이를 때립니다. 지난 7일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의 길거리에서 이 80대 남성의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.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 탐문에 나선 끝에 견주를 만났습니다. 견주는 오늘도 영상 속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성질 나서 흔들면 그게 학대잖아요. 아, 그냥 그럴 줄 모르고 나는 그냥 저 차가 나갖고 성질 날 때는 애들이 흔든다 말하고 좀 흔들어 버렸지 그냥. 힘이 오라고 없으시면 도망간다. 이런 식으로 흔들 때. 견주와 가족들은 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. 옛날에 이제 우리 집에서 길른 게 한 15년 정도 길렀는데 산책을 갔다가 끈이 낮아가지고 딴 개가 우리 개를 물었어요. 그거 트러블에 그냥 응? 진짜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혼내길라고 얘를. 미워서는 절대 정말 아니에요. 동물보호단체가 소유권 포기각서를 요구하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그거는 정말 우리 밥 잘못했다고 정말로 생각해요.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. 동물보호단체는 강아지를 견주로부터 분리조치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